출근하는 중 우리는 하우스 템포스 가는 버스 예매한 거 타러 가는 중. 뭐 하이웨이 고속버스 그거 예매하면 바로 갈 수 있어서 미리 예약해놨어요. 여기는 아카타역 옆에 있는 아카타 고속버스 터미널. 하우스 템포스 버스 타는 데가 3층에 있다고 해서 3층에 왔는데 31번에서 타면 된다고 했거든요. 어, 여기는 바로 있네. 원원 원원 하이 오른이래스 브랜치 국순의 여기 밥. 난 소금도 좀 먹어야 돼. 바삭 먹어야 돼. 맛있어 보이네. 파란색이 제일 맛있는데. 파란색도 사. 야끼니쿠 먹으러. 여기가 네덜란드를 골따서 만든 테마파크라고. 벌써 음악도 네덜란드인데? 튤립도 많잖아. 맵이랑 가이드라인 따로 있어요. 요약풋이 맛있다. ゲートに見せてください。 はい、どうぞ。 하우스 템포스 입장. 와, 이쁘다. 저기 봐요, 튤립 엄청 많다.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나 봐요. 예쁘다. 저기 물 봐요, 물. 그니까 네덜란드를 모티브로 했대. 여기 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아, 예쁘다. 하우스 템포스. 이긴 한데 놀이기구는 그렇게 많이 없고 예쁘게 잘 꾸며진 테마파크 그런 개념이라서 사진 같은 거 찍기 좋고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요. 봄나들이에 적합한 그런 곳. 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 꿈에서 나올 것 같은 장소는 뭐예요? 예쁘다 여기. 비현실적인 장소. 아, 저게 곰 모양이네, 그 가운데. 아, 그러네. 귀엽다. 맞아. 이제 진짜 들어왔군. 여기도 머리띠 같은 걸 팔긴 하는데 다 미피밖에 없네요. 아니면 저런 화강 같은 거. 우와, 이쁘다. 맞아, 스고이키래. 배도 온다. 가는 데마다 너무 예뻐서 멈춰보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옆에 뭐야 저거? 맥도날드? 맞네? 아닌데? 토끼 미피이네요. 미피 머리 귀. 예쁘다. 저기 뒤에도 성 같은 게 있었네. 진짜 예쁘다. 호텔 같은데요? 너무 예뻐. 완전 오길 잘했다. 이거 하나 보고 후쿠오카 온 보람이 있네. 맞아요, 야끼니쿠라. 내 스타일이야. 너무 예쁘다. 아까 사온 크로나상 먹어볼게요.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원 100g 원 이렇게 두 개를 달라는 뜻으로 원을 말했는데 진짜 원원을 하나씩만 줘가지고 크로와상 반 크로와상. 네, 달달해서 맛있네. 근데 막 빡거린다거나 하지 않은데 그냥 그래요. 오래돼서 그런가? 여기 약간 그거 무슨 타이쿤 게임하는 아, 맞아. 그런 느낌인데 진짜 예쁘다. 실물 같지가 않고 CG 같아요. 음악도 게임 음악 같다. 고구마? 응. 이게 낫다. 명란 고맙다. 이게 뭐였더라? 벚꽃 에디션.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주먹밥처럼 생겼고 이걸 짭짤한데 여보가 싫어할 것 같아. 냄새부터 비린내 아주 네. 좋나요? 또 무슨 맛이야? 그냥 담백하고 슴슴하네. 우엉? 네? 우엉 같다. 인터넷 보다가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엉 많이 먹는다던데. 우엉 알이랑 연어 같은 거 들어있어요. 과자도 하나 먹을까? 아니다, 이게 먼저 상할 것 같으니까 이거 먹을까? 이거 뭐 어디... 야끼소바빵 같아요. 비주얼 진짜 만화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 이건 무슨 맛이냐? 떡소름한 맛에 마요네즈 맛. 뭐지 이거? 감자칩인데 감자 맛이 많이 안 나는데 삶은 감자 맛 나요. 맛있네. 맛있다. 롤러코스터 같은 거 지나가는 거 아니구나. 지프라인 같은 거? 보다 너무 좋다 여기. 잠기지 않아 카메라. 저기 있다 관람차. 관람차 타요 지금? 츄러스 먹을까? 우리 예전에 서울랜드에서 먹었던 거 생각난다. 그게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응. 진짜 츄러스가 아닌 느낌이야. 시나몬이 너무 약한데? 이제 관람차 타러 가요? 네. 11분 걸린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모가 무섭다고 막 계속 호들갑 떨더니 고프로 배터리를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계속 서 있었는데 막 직원분이 거기에 없대요. 그래서 또 거기서 내린 분 쫓아와가지고 안에 혹시 배터리 분실물 있었냐니까 또 못 봤대요. 그래서 짐을 다 뒤져보니까 짐 안에 있었어요. 정말 이게 뭐야? 욕 같다네. 어이없네 진짜. 저게 그 유명한 하우스 템보스의 회전목마. 저희는 나가사키에 왔으니까 나가사키 짬뽕을 먹으러 갑니다. 저기 가볼까?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비는 그런 거 하나 봐요. 우와 저기 위에 올라가네. 1층에 나가사키 짬뽕집이 있다고 해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 왔으니까 나가사키 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태블릿으로 주문 하나. 저는 메론소다. 저는 아사히 생맥주. 일본에서 먹는 게장은 다르니까. 속이 맛있다, 만두 속이. 양배추가 진짜 씹힌다. 자, 어떻게 먹었니? 이거는 나가사키 짬뽕이고, 이거는 계란볶음밥 같아요. 저희가 두 개 먹었어요. 피클 같은 거, 아사히 맥주, 메론 소다. 한국에서 먹는 나가사키 짬뽕이랑 전혀 달라요. 이게 진짜 나가사키 짬뽕이에요. 되게 진하고 고소한데요? 뭔가 땅콩 아닌데 땅콩 국물처럼. 오, 진짜? 되게 고소하다. 진짜 맛있다. 불맛에다가 밥알이 살아있는 느낌이. 그치, 맛있지? 여기 잘 왔다. 진짜 불맛 난다. 그쵸. 고슬고슬해. 간이 되게 잘 돼. 나가사키 짬뽕. 맛있었다. 완전. 볶음밥도, 교자도. 네. 그 아주머니 직원 너무 귀여웠어. 먹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소화시켜야.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봐봐요, 여기 배도 일로 오네? 진짜 유럽 진짜 미피다. 초코 미피도 있네. 맛있겠다. 바닐라 미피 돌아간다. 같이 섞어 먹어야겠네. 이거 생겼어요. 저기 예쁘다. 이런데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예쁜 빨간 지붕집 짓고 저렇게 호수가 있는 곳에서. 우와, 공룡 침 흘린다. 물 뱉네. 오, 저 사람 봐. 오. 클라이밍 하고 있어요. 오, 온다. 와우. 용감하다. 그러니까. 불 켜지면 예쁘겠다. 어, 불 켜졌다. 좀. 이제 저녁 돼서 이렇게 불 들어왔어요. 옛날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네모가 갑자기 이번에 봄 되니까 가자고,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서 편지를 썼어요. 감사 편지. 와, 잔오시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스티커까지 귀엽네. 읽어봐요. 네. 여기 서서 낭독해요? 안 돼요. 완전 감동이에요. 두 장 완전 빼곡하게 다 채웠었네요. 고마워요, 데려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공항대 가는 엘베안 화덕버거 카펫트 예쁘다. 너무 빨라서 귀가 멍멍하다. 오. 우와, 예쁘다, 지금 봐. 밤에는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예쁘고 낮에는 사진 찍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낮에도 놀고 밤에 야경까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 이런 상술 집에 갈 때 하나 집어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버스 타러 갑니다. 지금 7시 반이에요. 잘 놀았다. 진짜 재밌었어. 너무 예쁘고 보길 잘했다. 맞아. 꼭 오세요. 추천합니다. 끝.